19살인 저에게 난 지금 자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. 지금의 저에게 지우야 넌 지금 자라고 있어 19살 때 제가 연습생 생활을 정말 모범생같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. 시간도 잘 지키고 연습을 막 혼자 막 더 찾아서 했었던 나이인데 그때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밥해 먹고 그런 생활을 했던 거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특해요. 네. 그때의 그 부지런함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게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브라야 나이가 들수록 너는 자꾸 귀여워지려고 하는구나. 그렇게 젊게 살아가는 너의 모습 매우 긍정적이고 보기 좋단다. 너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너도 행복한 거란다. 앞으로도 그 에너지 잃지 말고 그렇다고 억지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충분히 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 후회 없이 살도록 해. 잘하고 있어. 아까 이 소리 들렸는데? 넌 지금 잘하고 있어. 이 소리 들리는데?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. 19. 아, 그때 대학 안 가길 잘했어. 아, 제가 붙었었거든요, 학교를.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직업을 더 열심히 매진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포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그걸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리고 잘 버텼다.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. 일단 넌 지금 잘하고 있어. 네,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. 왜냐면 솔직히 안 힘들었다고 못하니까.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주고 싶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. 왜냐면 전 제가 잘 될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. 네. 파이팅. 19살이면은 뭔가 진짜 옛날인데. 유현아, 너는 그렇게 지금처럼 그 성격을 잃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어. 스트레스 받지 말고. 어쨌든 인생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단다. 유현아, 항상 너무 수고해. 근데 앞으로도 더 수고해 줬으면 좋겠어. 사랑해. 그때 비트를 찍었어야 됐어. 그때부터 찍었으면 지금 저작권료가 아쉽네요. 일단 다시금 건강을 챙겨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건강도 챙기고 할 일도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. 나한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너한테 좋겠어. 하다 보면은 뭔가 약간 잘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음악은 진짜 즐겨야 보는 사람도 즐겁게 하고 약간 이런 거니까 자 즐기자. 그럴 수 있다. 틀리면 뭐 어때? 틀린 게 어딨어? 잘하고 있어. 제가 19살 때 딱 데뷔했거든요. 그때 그냥
잘했다. 그때도 진짜 많이 이렇게 했어요. 채찍질 저한테. 그때 잘했어? 뭐 그러던데. 우리 항상 했던 거 있잖아요. 넌 지금 잘하고 있어. 그렇게 많이 얘기해주고 그랬으면 좀 더 애가 많이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더 하지 않았을까. 자기를 좀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라. 멤버들에게 멤버들 넌 지금 잘하고 있어. 아. 항상 저희가 매번 앨범을 낼 때마다 진짜 많은 분들의 피와 땀, 노력이 들어가 있거든요. 우리 드림캐쳐 컴퍼니 식구분들, 그리고 우리 헤메스 가족분들, 그리고 우리 멤버들 가족분들, 그리고 우리 썸녀들, 항상 이 소중한 앨범을 위해 같이 함께 달려와줘서 너무 고맙고, 저희 드림캐쳐 멤버들도, 그리고 저 지유도, 인간 김민지도 항상 잘 부탁드릴게요. 사랑해요. 제가 딱히 해줄 말은 없는 것 같아요. 다들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. 진짜. 다들 너무 멋있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로 인해서 저도 멤버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적도 진짜 많고, 뭔가 서로서로 보면서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. 이 부모님들 보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? 다들 진짜 생각도 깊고 정도 많고 너무 착한 친구들이에요. 그냥 제 2의 가족이죠. 그냥 믿고 갑니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. 뭔가 지금 색다르게 인터뷰를 해서 오늘 되게 민망할 줄 알았는데 들리나요? 강아지 소리? 리액션 해주고 있는 거예요.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. 나 이런 조용한 거 못 버티거든. 고마워! 네. 이런 인터뷰 시간 가져서 너무 좋았고, 우리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고,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도 멤버들의 이런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, 너무 궁금했거든요, 멤버들의 생각이. 그런 시간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네요. 우리 드림캐쳐 멤버들 내가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, 앞으로도 수아 잘 부탁합니다. 우리 썸녀들도 너무 감사드려요. 썸녀들이 있기에, 이거 정말 뻔한 말 아니에요. 썸녀들이 있기에 저희 드림캐쳐가 있습니다. 저희 앞으로도 함께 하고요.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안녕. 우리 멤버들, 우리 멤버들한테 저는 제가 정말 아낀다고 얘기해주고 싶고, 어딜 가나 제가 사랑한다는 거,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, 저 아, 나 진짜 안 울려 그랬거든요. 나 아니에요. 아 언니 울어요. 아, 나를 나로 이렇게 해줘서, 우리 인썸니아들도 그렇지만 멤버들 없었으면 저 이렇게 성장 못했거든요. 그래서 멤버들한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진정성을 담아서 인터뷰를 해봤는데, 여러분들한테 제 진심이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고, 저희 앞으로 무궁무진한 활동 열심히 이어나갈 테니까요.
여러분 관심 가지고 멋지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우리 드림캐쳐 여러분, 항상 이렇게 제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, 뭔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솔직히 소중한 거를 덜 느끼지만 나중에 떨어져 있으면 서로 소중한 걸 더 잘 느끼겠죠? 있을 때 잘합시다. 감사합니다. 잘하고 있어요. 재밌게 합시다. 사는 동안 재밌게 삽시다.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벌자. 응? 안녕. 지금까지 담이었습니다. 안녕. 빨리 보자 팬분들.